네 그러면 시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서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 이제 리츠로 많이 좀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먼저 리츠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한국 주식 떠나고 싶다. 또또 또 지금 이게 몇 번째 반복되는지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조금 좋았다가 (1년) 좋았다가 작년에 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안 좋으니까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지금 다 댓글에 다 그런 얘기 많아요 뭐몇 주간의 수익이 결국 며칠 만에 다 도루묵이 돼서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느냐 그 지겨워, 지겨워서 이제 떠나시면은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그걸 또 겪어요 그리고 또 나가요 그럼 계속 수급이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항상 이런 식이고 그리고 매년 뭐 PERPBR이 낮다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네. 뭐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만년 저평가잖아요. 20년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대기만 성형이야. 그래서 20년 동안 대기만 성형에다가 나이가 다 먹어봐요. 그게, 그게 저평가된 사람인지. 원래 그, 그 정도의 능력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맨날 뭐 PERPBR이 낮다고 선진국보다 낮다.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가 있으니까 낮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전자도 결국 제자리로 가고 그러다 보니 신규 수급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더 이상 그 들어와서 받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의 다금이랑 신용 유자가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년도 들어서 전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뒤에 들어와서 우리가 삼성전자 95,600원 갈 때처럼 그 뒤에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받아줘야 10만 원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받아줘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간접형 펀드인 주식형 펀드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초장기로 정리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아예 평생 부동산만 하고 부동산에 붙자만 하고 주식에 주자는 아예 계좌조차 트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도 않죠. 이렇게 화랑장이 작년에 화랑장이 왔어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분은 그분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부동산만 하시다가 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라도 건드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까지도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시장에 더 이상 더 이상 아주 정말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은 없는 거죠 이제는. 그 수급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럼 이제 거기서 그~ 거기서 조금 이제 뭐그 부동산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거를 찾겠죠. 근데 배당주를 하려고 봐도 예를 들어 배당주의 대표적인 게 동서잖아요. 동서가 매년 얼마를 주냐면 동서가 2% 줬어요 작년에 2% 동서가 배당주의 그 대명사라고 이제 뭐 항상 맥싱커피, 뭐, 맥싱커피 성장성은 없잖아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동선은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그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저런 거2%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게 될 것인가? 안 되잖아요. 2% 정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또 한국 셸 석유 같은 거, 한국 셸 석유 같은 걸 보자고, 한국 셸 석유 같은 거는 얼마 정도 주나요? 5 4 1를 줘요. 근데 문제는 5 4 1를 주는데 이 주가의 하락폭이 60만원에서 27만5천원을 갑니다. 네. 그니까 시세차손이 이렇게 나는데 5%를 받으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치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피 한잔 값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뭐 커피 한잔 값만큼 부동산을 갖는 거니까 많이 갖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배당주로 알려진 저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 그 수익을 받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배당주에서 받는 것 보다는 낫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좀 오래된 거를 보죠. 인프라 펀드인 맥커리 인프라를 보면은, 지금 뭐, 이거는 너무 좋은 케이스라 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 차익도 엄청나게 난 상태고, 그렇죠 이게 매년 지금 어느 정도를 분배하고 있죠? 이게 사실 배당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네들은 분배금이라고 하거든요? 분배금이요? 배당률이 지금 7%가 넘습니다. 예. 지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에서 7.4까지 올라왔어요. 2021년 6월 달에. 지금 이게, 자, 주가가 5,000원에서 14,000원을 갔는데, 배당, 배당금은, 배당률은 7.4로 더 올랐어요. 6.2에서. 덩치가 커졌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시세 차익에다가 배당금까지 6, 7%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동서, 한국시에서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이게 피난처가 되냐 이거죠. 주식시장이 빠져버리면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메커리 인프라라든가 리치 같은 걸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래서 리치의 상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근데 네. 흥행에 엄청난 흥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DND 플랫폼 리치라고 지금 최근에 상장한 리치 같은 경우에는 흥행이 대박이 났죠, 지금. 네. 그래서 얼마 정도 나왔죠 지금 425, 425 대, 아, 245대 1이 나오고 SK 리치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나온 게425.1대 1이 나왔어요. DND 플랫폼 리치는 245대 1이 나왔고요. 청약 경쟁률이 지금 NH 프라임 리치가 또 나왔거든요. NH 프라임 리치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NH 워런 리치가 나왔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지금 454대1이 나온 게, 어, NH 워런 리치가 628.17대1이 나왔네요. NH 워런 리치가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628.17대1이 나오고, 네. 그 DND 플랫폼 리치 245대1, 그리고 SK리츠는 452대1이 나왔네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이런 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장에서 더 이상 답답해서 해먹지 못하겠다고 지금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츠가 뭐 하나의 그 피난처이자 아니면 자산이 크신 분들은 그냥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보세요. 효성 t n 씨도 어떻게 됐는지 지금 효성 t n 씨 이번 연도에 만약에 연말에 시상식을 한다면, 그쵸? 시상식을 한다면, 지금 청룡영화제 했나요? 청룡영화제 하는 것처럼 대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8월 달부터 지금 50만원으로 빠져가지고 반, 반을 까먹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그거 같은 거죠. 대상을 주려고 했는데, 연예 대상 대상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확정적이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8월 달부터 갑자기 가, 나아가는 예능마다 다 죽을 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능인 있잖아요. 뭐 유재석 씨 강원호 씨막 있는데 8월달까지 굉장히 유력했던 후보가 다 죽을 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능이 예능을 다시청률을 말아먹고 다 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이거 좀 8월달까지는 대상 후보였는데 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잘 가던 주식도 다 까먹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정말 속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그런 거에 비하면. 리츠는 그냥 안정적인 그 부동산의 그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은 없다 이거죠. 근데 변동성이 없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 지금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볼까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보면 4,700원에서 9 4 0 0원을 갔습니다. 지금 떨어졌어도 6,500 7,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주가의 변동성 변동성도 화학이나 이런 철강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 네. 변동성이 그거에 비해 적은데 그런데 분배금은 되게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그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들이 지금 더, 점점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주식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유망한 리츠를 좀 알아볼까요? 네, DND 플랫폼 리츠를 보죠. 최근에 DND 네. 어디, 어디서 들어보셨죠? 서부 TND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TND라는 리츠가 또 생기고요. 이게 d n d 요 이름이 비슷한데 이건 SK d d 의 자회사 d d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t d 얘기를 드린 건 이제 t d 리츠도 상장이 돼요. 서부 t d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용산에 드래곤 네. 시티 호텔을 운영하잖아요. 호텔을 그 자산 기본 자산으로 하는 그 리츠는 처음으로 상장을 해요. 네. 브 n d 리츠가. 근데 점점 더 다양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리츠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리츠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어요, 지금. ESR 그캔달 스티케어 리츠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DND 플랫폼 리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오피스 기준 기본을 하는 거고 TND 리츠는 또 호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안정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일단 그 T DND 플랫폼 리츠는 오피스 기반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갖고 있는 곳을 볼게요. 세미, 세미콜론 물레 그리고 배감 배감 패스트코스 1 센터 그리고 아마존 재팬 일본 허브 물류센터 지금 안장형, 안정형 자산이 오피스에 68% 있고요, 네. 성장형 자산이 물류센터에 32% 있습니다. 오피스는 안정형 자산이라고 하고 물류센터는 요즘에 그뭐 저기 아마존 재팬처럼 이 아마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쿠팡 뭐 서로 서로 경쟁이잖아요. 물류센터 확보하는 게 지금 SSG 이마트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는 성장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정형 자산이 70% 정도 있고 성장형 자산이 물류센터 30% 정도 있다. 배당 수익률이 지금 6% 정도, 6% 이상을 주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연환산 6.9% 정도 지금 이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말한 이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이름이 세미콜론 물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시죠 배감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배감 패스트코 1센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일본의 아마존 재팬 허브 물류센터 네. 요거 요런 것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여기서 나오는 이득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고 요거 세개가 있다 그리고 skdnd 자회사 dnd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skdnd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자산 편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자, 아까 말한, 아까 말한 부분에다가 이 명동 오피스랑, 네. 그렇죠? 아까 두 개로 나뉜다고 했죠. 오피스 쪽 안전자산이랑 물류센터 성장형이 나뉜다고 했죠. 네. 여기에 지금 세미콜론 물류는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 아까 D&D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요것을 새롭게 편입하려고 한다. 명동 오피스랑 강남 오피스. 그리고 여기 물류센터들도 새롭게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용인시의 배관 패스트코어 1센터는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하려는 게 여기 고양시, 이천시, 안성시 요쪽 물류센터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정형 자산도 더 편입을 하고 성장형 자산도 더 편입할 계획이다. 근데 보, 보니까 물류센터가 더 많다. 성장형 자산의 비중을 높이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d&d 플랫폼 리치는 지금 현재는 오피스 비중이 높은데 물류센터 비중을 조금 더4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쪽에서 그자그 그, 배분이 나오는 것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NH 오런 리츠. 예. NH 오런, 이거 NH 프라임 리츠가 먼저 상장을 했고요. NH 오런 리츠가 지금 또 상장을 했어요. NH 오런 리츠는 이 지금 갖고 있는 게네 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분당, 분당에 있는 스퀘어 센터. 아, A1의 당산, A1 인계, 그리고 도지 물류 센터. 이거예요. 지금 분당스퀘어는 직접 보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은 NH35리치랑 NH55리치에 나눠져 있어요. NH35리치가 A1 당산하고 A1 인계 오피스 빌딩을 갖고 있고 NH55리치가 도지 물류 센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즘에 트렌드가 다 이런다는 걸알 알 수가 있겠죠. 리치의 트렌드가 오피스 같은 거를 안정적으로 편입한 가운데 성장형이 성장형 물류 센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말한 게 나오죠. NH 지금 그 오론 리치가 직접 실물 자산으로 분당 스퀘어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지금 자회사, 자 리치죠. 자 리치인 NH35 리치랑 NH55 리치를 통해서 아까 그 나머지 갖고 있다. 여기도 지금 섹터별 비중이 비슷합니다. 오피스가 80%에 이르고요. 네. 물류센터가 20%입니다. 아까 D&D n 플랫폼 리치랑 비슷하죠. 일단 안정형 자산에 많이 박아놨고요. 그 다음 물류센터 성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 배당 수익이 나오는 것은 지금 분당 스퀘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분당 스퀘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A1 타워 당산하고 A1 타워 그 인계를 가지고 있는 이 NH35 리치가 42%고, 나머지 도지물류센터인 NH55 리치는 13.9%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로 제시한 게 10년간 7% 정도, 10년간 매년 7%, 7 정도를 준다. 네. 이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상당하죠. 아까 동서 같은 거2% 주는데, 그렇죠? 여기 종합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개 자산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늘려서 이 지금 그 돌려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A1 당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서비스가 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안정적인 망하지 않는 기업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 임대 임대료를 꾸준히 내겠죠. 부실한 부실한 애가 들어와 있으면 임대료 막안 내고 막뭐 그, 골치 썩이고 이럴 텐데 삼성백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분당 뭐다 보니까 수원 이런 거 보니까 다 안정적인 우량 업무 시설들이기 때문에 뭐0 년간 7% 목표 주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분당 스퀘어도 마찬가지죠. 분당 스퀘어에 들어가 있는 게 라인 플러스 썬데이 토즈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는 거죠. 그이 지금 리츠가 임대한 그 임대해 주는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돈을 떼먹거나 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어 그렇죠. 임대율도 뭐 거의 100%입니다, 다. 네. 이런 이런 거를 지금 안정적인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데 를 내가 주식처럼 사, 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ESR 캔달리 ESR 캔달스퀘어리츠. 이거는 물류 쿠팡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투자하시면 돼요. 쿠팡이 쿠팡 주가는 좋지 않거든요. 쿠팡은 쿠팡은 지금 너무 적자를 심하게 봐가지고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쿠팡이 그렇죠? 계속 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야금야 공모가 근처인가요? 네, 공모가 근처인가요? 아니요,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0, 69달러까지 갔던 게 27달러까지 받았으니까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네. 쿠팡이. 근데 쿠팡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ESR 캔들 스퀘어 리치는 굉장히 괜찮다. 지금 여기 편입되어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편입되어 있는 게 12개고요. 앞으로 6개를 초, 추가로 편입하면 18개가 돼요. 일단 이것도 아까 그 NH 오로 리치랑 마찬가지인데 자리치를 통해서 갖고 있어요. 자펀드랑 자리치. 첫 번째 자리치로 ESR 캔달 스퀘어 에셋 1호가 있는데, 여기에 7개 물류센터가 자산 편입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펀드인 캔달 스퀘어 전문 투자형 3호, 3호 부동산 투자신탁 6, 7, 8, 11, 18호. 여기 5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 여기에 5개 물류센터가 자산 편입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부천, 고양 용인. 용인에 2개 있고, 이천에 4개 있고, 평택, 그리고 안성, 김해.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로 6개를 편입할 예정인데 이건 어디로 하냐면 아까 첫 번째 자리치인 ESR, ESR 캔달스퀘어에셋 1호가 7개 물류센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자리치를 만들었어요 ESR 캔달스퀘어에셋 2호 리치를 만들어서 이 2호 리치가 나머지 6개를 편입할 거예요 나머지 6개는 어디냐면 용인 물류센터 3 2천 물류센터 5 2천 물류센터 6 그 다음, 안성 물류센터 2, 안성 물류센터 3, 그리고 4, 그 다음, 김해 물류센터 2.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자리친 ESR 캔들스케어 에셋 2호 리치를 통해서 6곳을 편입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얘는 지금 18개의 자산이 모두 물류센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D&D 플랫폼 리치랑 NH 오론 리치는 70%에서 80%가 안정형 자산인 오피스에다가 묶어놓고, 그 안정형 자산을 바탕으로 물류센터 쪽을 2~30%로 0 가져가는 포지션이고 ESR 캔들스퀘어리츠는 100%가 물류센터예요. 아까 성장형 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동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는 좀더 심해도 나는 리츠라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간접형 방식의 그 안정성에다가 나는 조금 주식이니까 그래도 좀 다이나믹한 부분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은 ESR 캔들스퀘어리츠를 선택하셔야 되죠. 물류센터가 100%니까요. 근데 나는 부동산에 투자한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주식이라는 어떤 능동적인 부분도 있다. 그,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나는 안정을 추구하고 싶다. 그분 그런 분들은 오피스의 비중이 높은 DND 플랫폼 리츠나 NH 오로리치를 선택하는 게이 알고리즘상은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ESR 캔들스퀘어 리치는이 물류센터가 이 주변부에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있냐면 대부분 고속도로를 다 끼고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네.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 성원, 장원고속도로. 이런 거를 끼고 있어서 외곽에서 다 뿌려주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쿠팡이 로켓 아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새벽에 계속 여기다가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 이 물류센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쿠팡의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쿠팡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공모가가 쿠팡은 쿠팡이든 뭐 어쨌든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굉장히 거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온갖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근데 뻥 터트리고 나서 계속 줄줄줄 빠지잖아요. 그것보다는 물류센터는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츠는 상장할 때 뻥튀기가 일어나기 힘든 현실이니까 지금. 그렇죠? 네. 쿠팡이나 쿠팡이나 이런 기본적인 주식들은 뻥? 공모한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까 보시면 그 IR 그 고에 들어가시면 다그 처음에 IR 자료가 나와요. 근데 아까 IR 자료 누가 만들죠? 기업에서 만들죠. 누가 네. IR 자료에다가 자기네가 비전을 갖다 나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5년이 가면 5%가 하락할 것이며 10년이 지나면 회사가 <laughs> 네. 망할 것입니다. 누가 IR 자료에 그렇게 써놓는 거야. 그렇죠. 자장밋빛 자료밖에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장밋빛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사가 있는데 대표 주관사는 흥행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흥행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초를 치는 역할을 하겠냐고요. 그럼 전부 다 거기 로을를 갖고 있는 그 주관사니 그 여기서 이그 해당 회사니. 다들 좋은 얘기로 자신의 몸값을 최대치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고 개인들은 참여를 하는 건데, 그게 그럼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상장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에 비해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따상을 하는지 어떤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한 달, 두달 지나면, 그게 얼마나 높이 평가되어 있었는지, 낮게 평가되었는지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쿠팡도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 봐서, 아, 이거는 공모가 때 너무 비쌌구나. 근데 리치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리치는 지금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거든요. 리치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 막 공모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뻥튀기 될 확률이 적죠. 네. 그 뉴스, 저기 다른 기업보다. 뭐 리치도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막 100개, 200개 상장되어 있고, 막유명막 온갖 리치들이 다 상장을 한다. 그럼 그때는 뻥튀기 될 확률이 높아져요. 점점 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생이기 때문에 뻥튀기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쿠팡의 물류센터는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고 저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쿠팡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좀 꺼리다. 근데 나는 쿠팡을 포기할 수는 없어. 쿠팡에 투자할 그 방법이 없을까? 바로 쿠팡에 투자할 방법은 ESR 캔들스퀘어 를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뻥튀기된 부분이 없이 쿠팡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리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